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바로 미니 컴퓨터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 네, 해볼게요. 네, 여기 전원 버튼이 있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돼요. 네, 메뉴는 오늘 뭐 해볼까요? 우선 구글을 해볼게요. 다너스? 이걸 해볼게요. 네, 여기 키보드가 있잖아요. 키보드를 누르는 건가 봐요. 엥? 점점. 왜 안 되지? 점점점점. 야, 비켜. 아, 이렇게 하는가 봐봐요. 우와. 토끼. 네, 이번엔 영어를 해볼게요. 엔터. 알파벳. Y. 그럼 A, B, C, D로 눌러볼까? A. B 어딨어? C. E. 못 찾겠어요. 네, 이렇게. G,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여기 이렇게 하고 키보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니 컴퓨터니까 미니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메뉴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개 하면 돼요. 이번엔 수업 시간을 해볼게요. 메뉴로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서 숫자 세기를 해볼게요. 어디 갔지? 여기 잘 안 보이셔도 됐어요. 너무 가까이 돼가지고. 네, 여기가 수학 시간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숫자 세기라고 써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13번이에요 숫자 세기.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해 보세요. 자, 3부터죠. 3, 4, 5, 6, 7, 8이니까 여기 3, 4, 5, 6, 7, 8. 와, 맞았어요. 정말 잘했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나열해 볼게요. 이건 6이 제일 작은 수죠? 그, 아, 오네. 5, 6, 7, 8, 9. 5 어딨나? 5, 5, 6. 789. 맞았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그냥 다른 걸 볼까요? 작곡 해볼게요. 음악 시간에 작곡 20번이에요 메뉴 20번이니까 20을 누를게요. 진짜 컴퓨터처럼 재밌어요. 컴퓨터보다 뭔가 다양해가지고 재밌고 재밌어요. 막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듣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와요. 하고 지를 때는 뒤로 가기 여기. 네, 뒤로 가기를 누르면 되고요. 이번엔 다른 노래를 작곡해 볼까요? 이번에는 네, 저기가 끝인가 봐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있잖아요. 제가 맨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번 내기가 있네요. 액세서리 찾기 몇 번이죠? 23번. 이렇게 액세서리 찾기예요. 같은 소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고 여기. 네. 여기 누를 땐 엔터를 누르면 되죠. 여기 엔터. 와, 맞췄어요. 전 역시 똑똑한가 봐요. 네. 이번에 맞추다니. 아이고, 잘못 눌렀다. 맞췄어요. 마의 점수는 3점. 헉. 같은 소품을 찾아보세요. 와. 저는 목걸이를 찾았어요. 과연 여기 이번에는 기억력이 좀 다운. 어떻게? 네, 이번에는 뭐할까요? 전자수첩? 전자수첩은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게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게임은 한 개씩 다 해볼까요? 재밌는 게임. 또 벽돌 깨기다. 여기 또 벽돌 깨기는 귀엽고, 사복 게임 해야지. 사복 게임. 네 개의 도형을 먼저 맞춰보세요.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고 싶어요. 아, 왠지 알 것 같아. 무슨 색이지? 이거 컴퓨터랑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걸 보려고 했어요. 질 순 없지. 이길 때까지 해보겠어요. 아이고. 막을 수. 아니야.
여기다가 엔터. 네, 여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컴퓨터에서 잘해요. 무슨 셈이지? 무슨 셈이지? 아, 알것 같다. 컴퓨터를 좀 속이면 돼요. 네, 컴퓨터에서 속일 순 없지만 사람이 할 때는 속이면 이길 순 있는데. 내가 하는 거다 막는 거야, 왜? 에이, 눌렀다. 그냥 녹이 해. 역시. 할 데가 없는데. 저기 있다. 너희 보여요? 너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엔터! 우와! 이겼다! 다른 거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네, 볼링을 해볼게요. 볼링. 엥? 이렇게 하는 건가? 볼링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미니 컴퓨터를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